안녕하세요. 저는 순창에 5년 전에 귀촌해서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도 하고 아이들 영어도 가르치기도 했고 지금 현재는 그림 그리면서 순창에서 재밌게 살고 있는 김태현이라고 합니다. 순창으로 오게 된 계기는 되게 좀 우연적이었어요. 뭐 여기 연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온 건 아니었어요. 근데 여기서 귀농 교육을 좀 받고 한 달 정도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때 주저앉게 되었죠. 그때 마침 겨울이 오는 늦가을이었는데 그 겨울의 순창의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살다 보니 또 정도 들었고 다양한 일이 순창에서 저는 살면서 일어났습니다. 그 순창에는 뭐 다양한 문화 유적지가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귀례장인 것 같아요. 새거지 뒷길을 따라가지고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 울창한 소나무 숲이 현재 우거져 있고요. 그 소나무 숲길을 따라서 귀례정으로 갈 수 있는 좁은 길이 있습니다. 포젓한 소나무 숲길을 따라서 귀례정까지 오시게 되는 그 길도 한번 걸어보시면 굉장히 좀 좋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. 귀례정 위에 올라가면 순창 전경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그런 파노라마틱한 뷰가 있고요. 선선하게 바라오는 바람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곳입니다. 귀례정을 지을 때 하서 김윤우 선생이라든지 서거정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교우를 하셨던 분들이 집을 지었으니 선물을 준 거죠. 집들이 선물을. 그래서 그 편액들이 거기 쭉 걸려 있어요. 그 내용들은 자네 여기 잘 돌아왔네. 그래서 이곳에서 뭐 나와 함께 유유자적하며 뭐 세월을 보내보세요.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 좋은 인재가 벼슬을 버리고 이곳에 와가지고 참 안타깝네.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순창에 10명의 장수하는 노인들, 당시로는 70세로 되어 있는데 그 노인들과 같이 십록회를 결성하여서 이곳에 기록을 남긴다라는 그런 편액도 있습니다. 그리고 그 텐마루에 앉아서 순창의 전경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마음도 좀 평안해지고 그리고 옛날 귀례정이 지어졌을 때 아래 순창은 이러저러한 모습이었겠구나라는 것도 상상하고 그리고 귀례정을 거쳐가셨을 많은 성현들, 뭐 신말주 선생이라든지 신경주 선생님이라든지 좀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시간을 좀 보내면 마음의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어서 제가 귀례정은 자주 가는 곳이기도 하고 굉장히 최애하는 곳이기도 해요. 그런 이유로 귀례정을 순창 여행지로 추천하고 싶습니다.